제가 왜 평소에 하지도 않는 하이픽스를 들어왔냐? 중요한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땜빵용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중대한 공지는 제가 닉네임을 바꿉니다. 벌써부터 댓글에 악플 멈춰. 일단 제가 시우라는 닉네임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전까지 라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치시면 거장 래퍼분의 이름이 뜨게 돼요. 이거 내가 나중에 라비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나 싶어서 깊게 고민해서 제가 시우라는 닉네임으로 변경을 했는데, 시우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펄로이드라고 나오는 다른 게 나오는데, 물론 제가 시우라는 닉네임을 적기 전에도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닉네임을 바꾸고 2일 후에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시우라는 애가 존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아, 사람은 아니지, 보컬로이드니까. 엄청나게 유명! 아, 대화 끊기고 있는 것 같아 점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바꿀까 말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결코 바꾸기로 결심했는데, 아, 이번에도 그냥 커뮤니티나 그냥 짧은 영상으로 아, 저 또 이름 바꿉니다 이러면 수상분들이 왜 또 바꾸냐 이 미친. 아이, 전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나마 땜빵용 영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 이후로 전혀 닉네임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가 어기고 이름 또 바꾼다 그러면 제 집에 있는 가멜레더 벨트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 넣어가지고